이렇게 보면은 뭔가 피부에 트러블이 날 것 같고. 아 없어. 저는 오히려 코에. 어머 대박. 하이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서 신상 화장품이 나온 거 다들 아시나요? 원래 처음에 0720 화장품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위드피카라에서 새로운 화장품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다이소에서 방금 사왔거든요. 신상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근데 이미 다 털렸어요. 제가 가니까 다 이미 털렸길래 제가 다이소 꿀템들까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다른 기초 라인들도 되게 괜찮다고 직원분이 그러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초 라인 너무 저렴하면은 좀 뭔가 피부에 트러블이 날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크림을 사와봤어요. 선크림은 아니고 남아있는 게 선젤밖에 없더라고요. 위드피카 아쿠아 퍼펙트 선젤 SPF 50 플러스 1개 있고 pH지수가 플러스 4개예요. 나름 자외선 차단 지수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가격은 3,000원이었어요. 되게 저렴하죠? 50ml인데 3,000원이면 지금까지 있는 선크림 중에는 제품 중에는 제일 저렴하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마개가 있고요. 위생적이게 돼 있네요. 그리고 패키지도 나름 나쁘지 않아요. 민트 컬러에 선젤이니까 아무래도 좀 가볍겠죠? 제가 지금 손등에 덜어봤는데 약간의 그린 컬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선젤이라 해서 너무 가벼운 타입일 줄 알았는데 그냥 선크림 중에 가벼운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젤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젤 타입은 싫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약간 이렇게 바르면서 수분감이 터져 나오는 듯한 수분막이 형성이 돼요. 뭐라 말을 잘 못하겠어. 리뷰를 처음 해봐가지고. 그리고 향은 약간 파우더 향이 나요. 이거 제조 판매업자가 셀트리온 스킨큐어고 제조업자가 나우코스예요.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냄새는 자극적이지 않은? 너무 진하지 않은 연한 파우더 향이 나서 좋고 처음에 바를 때 되게 가벼운데 약간의 유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볍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선젤 제품들이 되게 가볍게 밀착이 돼가지고 피부에 먼지 같은 게 좀 잘 안 달라붙고 진짜 좀 답답함이 많이 없는 제품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3,000원에 이 정도 지수에 가성비 괜찮은 선크림 같아요. 성분도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화해 어플로 한번 성분을 보겠습니다. 없어. 아직 위드피카 제품이 화해에 안 떴어요. 그 다음에 위드피카 아쿠아 드롭 쿠션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21호, 23호 둘 다 사고 싶었어요. 쿠션 제품이 핑크 톤업 쿠션 하나랑 21호 이거 하나 딱 하나씩 남아있는 거예요. 다 털렸어요. 근데 직원분이 이게 나오자마자 학생분들이 와서 다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길래 이게 그렇게 좋냐고. 이번에 좀 가성비 좋게 0720보다 잘 나왔다고 직원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기대를 해보고 일단 이것만 샀어요. 사실 토너 쿠션 자체를 요즘에 학생분들이 토너 쿠션도 쓰지만 쿠션을 되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쿠션으로 사왔습니다. 근데 패키지 자체는 되게 깔끔해요. 일단은 저렴해 보이지 않아서 5,000원처럼 안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일단 여기 거울은 이렇게 보호 필름이 씌워져 있고 퍼프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약간 일반 에어 퍼프라기보다는 에어 퍼프 나오기 전에 그 팔던 퍼프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퍼프는 그냥 그렇습니다. 딱히 좋진 않아요. 이렇게 열면은 어느 쿠션에나 다 있듯이 이렇게 필름이 돼 있는데 좀 안 좋은 게 얘가 이렇게 말려 들어갔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이거 지금 필름지를 떼야 될 그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빼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말려 들어갔어. 제가 지금 화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손등에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이게 스펀지는 일단 되게 단단해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많이 묻어나와요. 생각보다 첫인상 나쁘지 않아요. 향은 약간 아까 그 선크림 향의 그 파우더 향과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엄마 화장품 냄새가 섞인? 일단 색상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밝게 나온 제품을 사실 안 좋아해요. 제 얼굴은 되게 밝은 21호인데 목은 어두운 23호예요. 지금도 제가 좀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바른 건데도 목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밝은 걸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데 일단 제 손등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밝아졌어요, 한 톤. 거의 제 손등 색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색은 21호치고 너무 밝게 나오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호호예요. 사실은 다이소 제품이어서 진짜 미친 듯이 밝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21호를 살 때 조금 걱정이 됐는데 괜찮네요. 그러면은 제가 피부 화장을 지워보고 이걸 한번 얼마나 커버력이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에 제가 좀 잡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지워볼게요. 제가 피부 화장을 벗겨냈는데 피부가 붉은기도 많이 돌고 이런데 흉터가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게 얼마나 가려지는지 커버력을 볼게요. 일단 이렇게 묻어나왔어요. 골고루 잘 묻어나온 것 같고 이게 되게 가볍게 커버가 잘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일단 한 번 얹었는데 이 정도 가려졌고요. 한 번 더 좀 잡티 있는 부분에 발라줄게요. 일단 다 발랐거든요. 핑크 베이스의 21호인 것 같고요. 얼굴에 얹어보니까. 근데 진짜 자연스러운 21호 같아서 일단 톤 자체는 진짜 마음에 들고 커버가 굉장히 잘 되는 제품이라 했는데 제가 지금 한 두세 번 얹은 거거든요. 근데 완벽히 이런 흉터들은 커버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붉은기는 꽤 잘 잡아준 것 같고 다른 퍼프를 써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바르고 나면은 이게 아쿠아 드롭 쿠션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의 쿨링감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손자국은 좀 난다는 거. 완전히 밀착력이 좋은 쿠션은 아니라는 거. 5,000원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피부 표현이 막 이쁘게 되는 쿠션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색깔은 정말 잘 나왔다는 점? 거기에서는 진짜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어머! 대박! 응? 거울이 깨졌어요, 방금. 어떡해? 보이세요? 거울이 깨졌어요. 이게 좀 뻑뻑해요, 케이스가. 어머! 당황스러워. 거울이 깨졌어요. 아 진짜 당황스럽다. 이게 좀 뻑뻑해서 제가 팍 닫았거든요. 케이스 자체가 좀 너무 뻑뻑해서. 근데 거울이 방금 깨졌어요. 어떡하지? 일단은 다음 리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 마스카라 이런 제품들도 나왔는데 아이라인은 없었고 마스카라가 있어서 마스카라를 사봤어요. 위드피카 데일리 볼륨업 마스카라. 풍성한 컬링력으로 깊이 있는 눈매를 연출해주는 고밀착 마스카라라고 써져있네요. 일단 패키지는, 마스카라 패키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해 보여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 마스카라를 한 상태니까 한번 지워볼게요. 제가 마스카라를 해놨어가지고 눈화장이 다 지워져서 눈화장을 다시 하고 왔거든요, 이쪽을. 그래서 이제 이 마스카라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이소에서 보온 속눈썹 뷰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 저 사실 고등학교 때도 되게 잘 썼던 제품이거든요.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하시겠지만 이 부분 뷰러를 추천드립니다. 1,000원인데 가성비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이나 앞에 부분 같이 잘 안 찝히는 부분들을 컬링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발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게 발려요. 그리고 너무 뭉쳐지지 않게 발려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컬링력이 얼마나 있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살짝 좀 처졌거든요, 바르면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볼게요. 컬링력은 별로예요. 확실히 방금 뷰러를 이렇게 바짝 올려놓고 지금 이걸 발랐는데 점점 처지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재빠르게 처진다고? 아, 일단 발림성은 진짜 좋아요. 너무 떡지지 않게 발리고 발림성 자체는 좋은데 볼륨업 마스카라 하면서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다운되면 어떡해.
아 화나. 일단 속눈썹 밑에도 해볼게요. 이때 또 나오는 꿀템 하나, 마스카라 헬퍼. 이거 두 개에 1,000원이에요. 이거를 사용해서 한번 속눈썹 밑에도 발라볼게요. 컬링력이 없는 제품들은 위에 속눈썹에 바르기보다는 아래 속눈썹에 발라주면은, 아래 속눈썹은 이렇게 쳐져야 예쁘잖아요. 이렇게 그 제품들이 좀 무거운 제품들은 아래 속눈썹 오히려 더 이렇게 처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저처럼 속눈썹 비루하신 분들은 잘 쓰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는 걸로 이 분홍색을 써볼게요. 더 처지고 있어. 화날려 해. 네, 이렇게 대고 하는 건데 거울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거울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리뷰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렇게 대고 해볼게요. 응? 나 잘하고 있는 거 봤니? 예, 이거 없이 해볼게요. 이거는 확실히 위에 속눈썹에 바르기보다는 아래 속눈썹에 발라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컬링을 하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다시 이게 처졌는지 지켜볼게요. 그 다음에는 미드파카 에센스 파우더 립 틴트 오렌지 컬러랑 체리 컬러를 사왔어요. 이게 파우더 형식의 틴트래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오! 일단 패키지 자체는 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예쁘죠? 깔끔하고. 약간 진짜 그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를 연상시키는 약간 그런 귀여운 거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에센스 파우더 립 틴트라 했잖아요. 보이시나? 보여요? 이게 진짜 가루로 돼 있어요. 발라볼게요. 이게 체리. 일단 가루 타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루 날림이 있어요, 일단은. 근데 발색은 괜찮다. 이게 체리, 이게 오렌지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뭉쳐지네, 가루가. 진짜 신기한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립 틴트 제품은. 제 입술을 쥐어보고 컬러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술을 쥐으면서 손등에 발랐던 것도 이렇게 지워봤는데 원래 색 그대로 착색이 돼요. 오렌지 컬러가 분홍 컬러로 착색이 되는 게 아니라 오렌지 컬러로 착색이 되네요. 일단 이 부분은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위드 피카 쿠션으로 약간 발색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입술 색을 살짝 죽여주고 체리를 먼저 발라줄게요. 되게 근데 진짜 신기하다. 우와, 이 가루가 어떡해. 근데 이게 약간 그라데이션 하기에는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루 타입이다 보니까 가루 타입이 입에 딱 붙으면서 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라데이션 하기에는 막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그라데이션 해봤거든요. 풀로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은 이게 풀로 바른 거예요. 풀로 발라봤는데 약간의 체리 컬러는 약간의 형광기가 도는 것 같아요. 마르살라 컬러를 사실 사보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파우더 형식이다 보니까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고 파우더 자체가 뭉쳐지면서 발리는 느낌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의 그 촉촉함 같은 게 느껴져요. 살짝. 하지만 바를 땐 굉장히 매트하다는 거? 제가 지금 입술 상태가 안 좋은데 각질 부각은 파우더 형식이 나오니까 그대로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해보면은 손에 묻어 나오는 게 살짝 있어요. 지속력은 너무 나쁘지도 좋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은. 근데 색깔 자체는 저는 요즘에 이런 약간 형광기 도는 색조가 유행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색깔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 이제 오렌지 컬러를 발라줄게요. 오렌지 컬러 예쁘다. 오렌지 컬러 완전 취향 저격. 이거 오렌지 컬러예요. 이게 좀 착색이 잘 돼서 체리 컬러 착색된 거랑 조금 섞이긴 했지만 색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러운 오렌지 컬러야. 풀로 바르니까 더 예쁜 것 같은데? 저 그 피부가 더 환해 보이죠? 예쁜데? 아 진짜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데? 너무 좋아. 색깔 너무 예뻐. 이거 지금 이게 이렇게 예쁘니까 지금 마르살라 컬러가 너무 기대가 돼. 예뻐요. 네, 이렇게 제가 다이소에 새로 나온 위드피카 화장품 리뷰를 다 해봤는데요. 총평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는 제일 추천하는 게 선젤하고 파우더 틴트 제품 진짜 추천해요. 일단 그 이유는 이게 약간의 유분기 내지만 바를 때 일단은 가볍게 발리고 PA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3,000원이라는 가격에 부담스럽지 않게 쓸 수 있는 선제품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피부에 트러블이 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간 더
사용을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이게 어땠는지 한번 다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파우더 타입의 이 틴트는 일단 정말 그냥 파우더예요. 물 하나 섞여있지 않는 파우더가 입술에 발랐을 때 틴트로 된다는 점이 정말 일단은 신박했고요. 이 보이는 색 그대로 발색이 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특히 이렇게 착색되는 게 오렌지 컬러가 보통 핑크 컬러로 착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핑크 베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착색력이 좋은 제품이 나중에 이 위에 오렌지 컬러가 지워지면 분홍 컬러가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오렌지 컬러가 파우더 제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렌지 그대로 착색을 된다는 점이 3,000원이라는 가격에 굉장히 고퀄리티인 것 같거든요. 일단 케이스도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약간의 묻어남은 있지만 착색 색깔이 정말 예뻐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팩트는 처음에 제가 발랐을 때는 제가 요즘에 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피부가 오돌토돌하게 요철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 그게 좀 두드러져 보여서 제가 별로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제 피부에 유분기가 같이 올라오면서는 피부 표현이 조금 이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약간 이렇게 광 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커버력은 그냥 보통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의 오늘 첫 제품 리뷰가 끝이 났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 상태도 좀 많이 안 좋고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때까지 리뷰를 안 해봤던 건데 다이소 제품이 새로 나왔길래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내서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댓글은 저한테 정말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엔 메이크업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